이탈리아의 절대강자 유벤투스와 스페인 전통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18-19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격돌합니다. 유벤투스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세리아의 절대강자입니다. 2011-12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역사상 최초로 7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6연속 우승, 군인들이 세운 기록을 자체 경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리그 1위를 질주 중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선두 바르셀로나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2013-14 시즌 이후 리그 우승이 없는데 5시즌 만에 우승 탈환을 노립니다. 유벤투스는 꽤 힘든 조별리그를 치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발렌시아, 영보이즈와 함께 H조에 편성되며 힘든 대진을 이어왔는데요. 4승 2패로 2위 맨유의 승점 2점 앞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수비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조별리그 6경기에서 단 4실점만 내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다소 아쉬운 조별리그였는데요. 도르트문트, 브리헤, AS 모나코와 A조의 편성, 충분히 조 1위를 노릴 수 있었지만 도르트문트에 밀려 2위로 16강행 막차를 탔습니다. 1위 도르트문트와 승점도 같았기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주목할 선수는 당연히 이 선수죠. 우리형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이번 시즌 새로운 도전을 찾아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호날두는 탈세, 성폭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량을 과시중입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리그를 맹폭격 중입니다. 큰 경기에 유독 강한 호날두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부진을 털고 노크아웃 스테이지에서 활약할지 기대됩니다. 이제 신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완성형 선수로 거듭난 파울로 디발라와 베테랑 마리오 만주키치도 주목할 선수입니다. 유벤투스에 호날두가 있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4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 모든 대회를 포함해서도 팀 내 득점 1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이 조금 흠으로 남습니다. 어찌됐든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대결은 호날두와 그리즈만의 골잡이 대결로 압축됩니다. 선수 대결 못지않게 감독 대결도 주목됩니다.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대결입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유벤투스 왕조를 연 인물로 지도력이야 말할 필요가 없는 명장, 시메오네 감독 역시 유럽 축구에 새 바람을 불게 한 젊은 감독의 선두주자입니다. 능력이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감독들인데요. 특히 두 감독은 선수 시절 못지않게 날렵한 몸매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외적으로 이 두 감독의 화려한 패션 대결과 그리고 스투핏을 감상하는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클럽 대항전을 밥 먹듯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외로 전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전적은 2014-15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A조에 편성됐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승 1무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웃었으나 더 높이 올라간 팀은 유벤투스였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탈락한 반면 유벤투스는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비록 바르셀로나에게 졌지만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감독 역시 지금의 알레그리와 시메오네였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더 어렵습니다. 호날두와 그리즈만으로 압축되는 화려한 골잡이 대결, 그리고 선수 못지않게 화려한 감독 대결까지 볼거리가 많은 경기입니다. 두 팀의 대결은 21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에서 1차전, 3월 13일 유벤투스의 홈에서 8강행이 걸린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